하셨다고 내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이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양다리 부분에 지금 현재 여기가 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떠 있고 여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주는 발을 가지고 지금 다 있는 부분은 이게 몸만 지금 다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선생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도 보면 선생님 발 모양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가 그려 들어가 있죠. 여기는 이만큼 떠 있습니다. 샘이 지금 다른 샘들이나 다른 춤을 추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 아마 샘은 이 뒤꿈치가 다 있는 부분이 체공시간이 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체공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체공시간이 내가 보기에는 샘이 지금 샘 키도 안 큰데 이래 보면 샘이 이 다리가 떠 있으니까 굉장히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샘은 다른 샘들 보람도 뭔가 하면 이거를 밀어내면서 이 체공시간을 이거를 나는 체공시간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하여간 이 발이 밀어주면서 이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 지금 이 발이 나갈 때 뒤꿈치가 다여졌는 게 아니라 이 뒤꿈치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음 동영상을 한번 느리게 한번 보겠습니다. 샘이 이 다리를 밀 때는 뭔가 하면 이 허벅지가 지금 이 허벅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될 때는 저쪽 편에서 지금 종아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쪽 편에서 샘 종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 보면 그러고 바른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발이 돌아가는 모습을 유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뒤꿈치가 닿기 전에 이게 발이 디디버리면 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 뒤꿈치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뒤꿈치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뒷발에서 밀어주면서 몸을 밀어주면서 이 뒷발을 이용을 해가 밀어주면서 지금 이 발을 스케이트 타듯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발이 이게 허벅지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허벅지가 돌아가서 지금 샘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발이 나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종아리가 종아리에 이 근면 종아리 이 부분이 이렇게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벅지를 돌리는 이 허벅지 근육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다리를 다리 전체를 돌리는 자, 또 동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요 발이 돌아가는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이 돌아가는 모양하고 이 뒷발의 모양을 유의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린 동작으로 일단은 만들어드립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발이 벌써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예를 듭니다. 그래, 발의 모양이 이 돌아간 각도를 이 지금 돌아간 각도가 벌써부터 이쪽에서 봤을 때는 발이 전체적으로 다리가 돌아간 형태. 자, 생명 이어서 그렸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다리가, 지금 이 발이 나올 적에, 이 발이 나올 적에, 어깨는, 이 어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 몸동작이, 다음 몸동작에, 저, 한 번 더 커서 잡을 테니까, 한 번, 이 다리가 나올 때, 이 가슴 부위가, 이 가슴이 앞쪽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동작 이어서 자, 지금 이 발이 나오는데 지금 이 어깨가 지금 포즈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가슴 부위가 지금 이 전체의 부분이 앞쪽으로 같이 미는 겁니다. 높이로 보면은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습니다. 지금 자, 다음 위에서 이 다리가 지금
다리가 지금 이 다리가 이렇게 뻗고 있는데 이 몸이 나와 있는 이 전체 가슴 부분하고 이 전체 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동작을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골반에서 한다거나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정 선생님은 이 어깨 부분까지 전부 몸 전체를 지금 다 사용을 하는. 자, 다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문음이 널 이야기하는 게 아마 몸을 일로 일로 엑스타로 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오고 몸을 가슴에 가슴을 중심으로 해가 일로 째고 일로 째고 다리도 문가면 다리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다리하고 몸의 몸이 서로 째는 겁니다. 몸도 보면 여기서 일로 째지고 여기서 일로 째지고 이 동작을 잘 보시면서 한번 지금 몸의 모양을 보면서 한번 보시기 시작부터 달아야 되는 거 보셨죠? 엠엠 자, 몸을 돌리 올리는 거부터 한번 몸을 힘을 전체 몸을 들어 올리면서 하는 거부터 보겠습니다. 엑스자로 쥐어진다는 거, 이 말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시기 자, 이 지금 발모양 발모양하고 이 발모양 이 몸 전체의 모양 그러고 여기서 일로 일로 몸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젖는 거 이 높이 이런 것들을
능당을 한번 이제 딱 보시면서, 이 지금 몸이 보면은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지금 몸을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발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다가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스쿱이지 싶습니다. 우리는 재미, 이제 스쿱, 스쿱 하면서 밀어내라는 거, 스케이팅 하는 것처럼 앞발을 밀어내는. 밀어내기 위해서는 뒤꿈치가 내리면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 모양이 들어갈 때 이 뒤꿈치가 떠 있으면서 이거를 밀어요. 네. 하여간 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 스쿱에 스케이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나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발이 나도 샘처럼 많이 아는 거는 아니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끊어져 있는 거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되고자 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죠. 근데 좀 잘 봐주시고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 싶어서 그런데 아이가 샘이 말하고 싶은 이 스쿡 이 뒤꿈치가 떠 있는 부분 내가 아까 동영상에서 했지만 다른 어떤 선생님보다도 뒷발과 앞발을 이렇게 앞꿈치에서 뒤에 떠 있는 이 체공 시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동영상을 한번 새로 보시고 자세를 좀 바로 잡을 게 있으면은 바로 잡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걸로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